세 근데 어디서 살 거예요? 어? 어디서 살 거예요? 몰라. 나 미리 말씀드린데 저희 집은 안 돼요. 저희 집은 좁아서 안 돼요. 진짜 그 얘기하려고 물어봤구만. 아, 나 기동이네 집에 살고 싶은데 존나 싫어할 것 같은데. 기동님 집이요? 어. 기동님 집은 못 가죠. 왜? 기동님 제일 엄청 싫어하잖아요. 아니 무슨 그렇게 싫어해? 아니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게 같이 살기 싫어한다. 같이 살기 싫어하잖아요. 그니까 좀 근데 우리 옛날에 막 얘기했었잖아. 우리 그 피디들이랑 해가지고 내 집 살면 존나 재밌을 것 같다고 기동 씨가. 아니 못 들어가지.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계획이 있어. 그 키용님이랑 재승 씨랑 그 우리 동이가 없는데 왜 셋이 들어가자고 하면 내가 들어가 괜찮을 것 같아. 왜냐면은 살고 싶어 했거든 옛날에. 아니 근데 한번 우리 남자들끼리 우리는 우리한테는 안 물어봤잖아. 뭐라 하죠. 한번 우리 한번 입주하자 같이. 가자 친구 집에. 뭐 바퀴벌레를 풀어봤습니다. 2탄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도마뱀을 풀어봤습니다. 3탄 도마뱀을 잡기 위해 살쾡이를 풀어봤습니다. 다음은 뭐 살쾡이를 잡기 위해 사자를 풀어봤습니다. 왜 이렇게 가려고. 하여튼 그래서 나는 기둥이 집에서 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긴 해. 저희는 좀 살다가 나와도 돼요? 지금 어쨌든 재현이 기둥님 집에 사는 저 살아도 돼요? 살 수 있어? 어차피 둘 다 그 엄마랑 같이 안 살잖아요. 저는 어차피 자취하고 있어. 저는 자취 바로 곧 들어와요. 아 근데 이게 기둥이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끼리 그냥 받으면 아니 좋다 할걸? 기둥이랑 얘기를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저기 전화 좀 걸어봐. 여보세요? 저 드림스. 야 사장님! 왜? 아 슬슬 사장님 요즘 잘 나간다 들었는데 뭐 왜? 바빠요? 아니 그게 아니고 야, 나, 그, 너네 집에서 좀 살면 안 되냐? 이 소리야. 야, 나 바빠. 헛소리 깜짝 아니, 헛소리가 아니고. 저 드릴 수 그, 저기, 뭐야. 저기, 그, 재승이랑. 야, 내가 혼자. 야, 바쁘다니까, 나. 지금, 진짜. 사람 많어. 알았어, 들어가는 걸로 할게. 비밀번호 나 알고 있거든? 알았어, 끊어. 산다, 일단. 알았어. 아니, 그, 희용님이랑 재승이랑 같이 들어갈게. 하라고 살지 뭐 집을 불태우든 맘대로 하라. 끊어. 이게 이렇게 해도 돼요? 아 그렇잖아. 불태워도 되네. 숫자서 들어가야겠다. 가자. 너무 귀찮아요. 계속 잡고. 재승! 네? 잠깐 와요 와봐. 이런 척 하지 말고. 재승 빨리 재승이 아이디어 좀 내봐. 글쎄 우리 입주해야 되잖아. 기둥 집에? 응. 언제 들어간다고 얘기 안 했죠? 아직 그거 정하려고. 걔 아직 까먹었을걸? 들어간다고 언니. 아 허락을 받은 거죠 근데? 어떻게 그치 그거 받은 거 맞아요? 근데 뭐 집을 불로 태우느라느니 뭐 어쩌냐느니 막 이런 얘기 하긴 했었는데 불을 태워도 된다는데 뭘 해도 괜찮지 않을까? 같이 살면 넷이 같이 살면 재밌겠다.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. 네. 근데 솔직히 근데 너무 걱정은 되는 게 장난을 너무 많이 치잖아 재열 지금. 재열 기동님이 기동이 집 거기 손잡이 다 반대로 달기 뭐 이런 거? 화장실 들어갔는데 밖에서 잠가버리기? 그때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그때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. 제가 자고 있는데 저를 청테이프로 벽에다 붙여놓는 거. 아 맞아 기동님이 그거 한대요. 재열님 팬티 여기만 잘라놓는 거. 그러니까 재열님 샤워하러 들어왔을 때 재열님 속옷을 다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. 근데 왜 내가 팬티를 입고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? 기둥님 집에 비싼 와인이랑 그런 거 있잖아요. 애장품? 당근에 팔아버리기? 중고차로 팔기? 당근에 집을 PC방으로 개조해버리기. 뭐 재밌겠다. 아 그거 하려고 했다 참. 뭐야? 그 만취하면은 메탈 스텝 들어가지고 아 길거리 던져놓는 거? 길거리 던져놓기. 한강에 띄워놓기? 그런 거. 한강에 띄워놓기. 하여튼 다른 건 모르겠고 PC방은 일단 만들어야 될 것 같고. 거기 PC방 만들 거예요? 그럼 진짜로? 그 어차피 저는... 기동이네 집에 지금 자세히는 뭐 소파나 이런 거 같이 대충 치우면은 왔고 나올 거거든. 거실에다가요? 거실에다 해야지. 오케이 어, 입주하는 걸로 왔고 한번 짜봅시다. 네 그냥 기둥이 침실에 다 때려박으면 돼요? 많이 뛰어온다. 빨리 와.